1922년 봄 중국 상하이 황푸강 부두에 일본군 육군대장 단합과 기치가 나타납니다. 첩보를 미리 입수한 세 명의 의열단원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다나카의 모자를 스치고 지나간 총탄은 불행히도 신혼여행을 온 미국인 여성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의열단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일제는 자긍심 충만했던 무장독립운동 비밀 결사를 테러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식민주의의 공범이었던 제국주의 열강들도 등을 돌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도 의열투쟁을 껄끄러워하던 그때 김원봉 의열단장이 단제를 찾아옵니다. 의열단은 테러 조직이 아니라 침략국 일본에 맞서는 준 군사 조직이다. 베이징의 단제는 상하이로 내려가 의열단 근거지와 훈련 상황 등을 확인하고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명문 조선혁명선언을 쓰게 됩니다. 혁명선언입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함께 외쳐주십시오.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선언입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납치하고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민족의 필수 생존 요건을 모두 박탈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의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박탈되어 의식의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산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양성하며 군인을 양성하고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의 비교라도 할 수 있느냐.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명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오직 강도 일본을 구축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이므로 민중 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칭함이며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 부자연, 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로부터 먼저 타파함으로 곧 민중이 가곡해할 유일 방법이니라. 강도 일본이 조선 안에 혁명의 원인을 산같이 쌓였다. 우리는 조선 혁명으로서 일체 강도 일본을 타파하고 민족 중심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조선 민족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제 폭력,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대량 열거하건대 하나, 조선 총독 및 각판 관리 조선 총독 및 각판 관리 둘, 일본 천황 및 각관 관리 일본 천황 및 각관 관리 셋, 청탁로와 매국적 청탁로와 매국적 넷, 적의 일체 시설물 적의 일체 시설물 파괴하려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오.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르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 민중적 사회,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이족 통치의 약탈 제도의 사회적 불평균의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파탄이니라. 그런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칼이 되고 들어오면 기가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으면서 건설할 치상만 있다 하면 500년이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체로 폭력과 파괴로 나아갈지니니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하여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당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치 못하고 사회가 사회를 박삭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선생께서 북경선 청보 잡지에 발간문을 쓰고 내게 보이실 때였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생사와 목숨을 걸고 발간한다고 밝힌 잡지 청보가 발간된 것은 1921년 1월이었습니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저는 만삭의 몸으로 괴발괴발 천하의 악필로 달리듯이 써내려고 한 남편의 글을 읽어갈수록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기어이 뚝뚝 굵은 눈물에 떨구고 말았답니다. 펄펄 살아서 뛰는 남편의 문장이 흘리게 한 그 눈물은 슬픔을 넘어선 정화이고 분노를 넘어선 힘이었습니다. 천고여, 천고여, 장차 비가 되고 구름이 되어 더러운 누린내와 비린내를 씻어내고 장차 비가 되고 여가 되어 적들의 운명이 다하기를 저주하고 장차 칼과 창과 방패가 되어 침입자의 기운을 빼앗고 장차 총과 비수가 되어 적들을 크게 놀래주어라. 노력하라 분투하라